합콩치 솔랑. 와, 회떡 먹겠습니다, 여러분. 쭈꾸미가 얘 들어있죠? 쭈꾸미 솔랑. 이야, 이 안에 들어있으면 뭘로 쫀았냐? 우와, 해삼 솔랑. 우씨. 안녕하세요, 고독한 사랑입니다. 오늘은 숨은 실력자님 그리고 친구 다른 분도 계시는데 구독자 멤버님 벌써 들어가셨나봐요. 오늘 간주 시간은 9시 23분이고요. 알람 맞춰 놓으셔야 돼요. 알람은 9시 23분으로 맞추시고 가능하면 9시 23분에 깊은 데에서는 나오시고. 네? 오늘 원래 풍속이 5에서 8이었는데 최고치 8인 것 같습니다. 요 파고는 0.5에서 1입니다. 파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풍속이 오늘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입구 쪽은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역시 간전은 9시 23분이기 때문에 2시간 전 알람 맞춰놓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바람 좀 봐야지. 네, 풍속 봤습니다. 5에서 8입니다. 근데 최고치네. 숨은 실자님 각오 한마디. 각오. 열심히? 뭐 잡으실 거예요? 안전하게. 뭐 잡으실 거예요? 예. 친구. 아, 친구. 아하, 친구. 예, 친구. 전문가의 필이 느껴집니다. 원래 비 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낭패인데, 오늘. 미치겠다. 자, 구독자 멤버님들 만났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오셨는데, 이분들도 비 옷 안 챙겼네. 큰일이네, 오늘 낭패. 오늘 내가 나를 잘못 잡았네. 큰일이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같이. 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와서 아무래도 일단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옷도 안 입고 와가지고 일단 비옷을 가져오고 입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나가고 있는데 비가 이제 또 다시 멈췄어요. 근데 옷이 다 젖어가지고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까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 좀 갈아입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아이고 참, 가는 날이 장날이다고 이 모양이네요. 자, 옷을 상의를 다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비옷 입고 지금 이제 비가 지금 다시 잦아든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나를 아주 멋같이 잡아가지고 일반 구독자 숨은 실력자님도 그냥 가셨고요. 철수하셨고요. 그 팀도 그 다음에 저희 멤버십 부부대회분도 철수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옷을 입고 일단 저는 다시 왔거든요. 우리 그 멤버십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잡아가지고 가져다 드려야겠죠? 한번 열심히 가볼게요. 자, 가자, 같이 갈게요. 비가 그치니까 다시 저기 섬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워킹들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죠? 원형 뜰채. 자, 원형 뜰채는 불법입니다. 나중에 단속 걸리시면 벌금 나와요. 삼각 족대 쓰세요. 자, 첫 소라가 과연 있을까요? 첫 소라? 이게 소란가? 오, 소라 돌에 붙었다. 우와. 우와, 첫 소라. 볼까요, 여러분? 소라가 돌에 붙어 있습니다. 자, 소라. 있겠죠? 돌에 딱 달라붙었으니까? 첫 소라. 우와, 소라, 솔랑. 그래도 소라가 돌에 붙어 있네요. 자, 바로 근처에 또 소라 모양이 하나가 있죠? 소라 있을까? 소라. 소라 있을까? 소라, 있지요. 전에 소라를 발견했던 곳을 왔는데, 돌 모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근처에 보면 아마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오! 이거 쭈꾸미 아니야? 쭈꾸미인가? 뭐가 바닥에 있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잡았다! 우와, 쭈꾸미! 쭈꾸미! 우와, 쭈꾸미 있지요? 솔랑! 와,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소라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라 주변 근처에 색이 좀 다르거든요. 소라 과연 있을까?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올려서 보자. 소라! 아, 소라 있지요. 또 조개 먹고 있네. 여러분 보세요, 조개 먹고 있죠? 조개를 빼고 미안.
밥 먹는데 미안하다. 체크. 우와, 여기 돌 속에 여기 소라 박혀 있는데. 소라 있을까? 소라. 오, 소라 있는 것 같은데. 자, 꺼내서 보자. 소라 있지요. 소라 있지요. 지금 밥 먹는 시간인가 봐요. 소라가 다 조개를 입에다 물고 있어. 자, 소라 솔랑 한입 소라. 소라 있을까? 자, 소라 꺼내 볼게요. 소라. 우와,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있다. 우와, 해삼. 해삼 솔랑.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 발견. 얘를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으이구, 놓쳤다.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아휴, 회 먹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자, 소라 있을까? 소라. 우와, 딱 달라붙어 있다. 야, 소라 있지요? 딱 달라붙는 건 소라가 있지요? 우와, 한입 소라 솔랑. 야, 한입 소라 솔랑하고 또 이렇게 소라가 있으면 근처에 또 있단 말이에요. 소라를 찾아봐야겠죠? 오, 여기 또 소라 있다. 우와, 소라 있을까? 소라? 있지요? 오, 밥 먹고 있네? 자, 밥 먹고 있죠? 주작 아니죠? 밥 먹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야, 진짜, 밥. 미안해, 밥 먹고 있는데. 자, 소라를 솔랑합니다. 소라, 솔랑. 우와, 돌틈. 이거 돌틈. 돌틈에 해삼. 우와, 돌틈에 해삼. 해삼. 해삼 있지요? 해삼. 소랑. 자, 흐릿한데 한번 소라 있을까? 왕소라인데? 할배 소라 진짜 있을까 이거? 여기 있으면 대박인데? 우와. 우와, 대박. 우와, 할배 소라. 이야,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할배 소라 주먹. 이야, 소라 솔랑. 있지요? 아까운 영상각 하나를 놓쳤습니다. 이 그 조개 안에 아까 끌어봤는데 꽉 닫혀 있어가지고 끌어봤는데 쭈꾸미가 들어있었거든요. 딱 끌렀는데 쭈꾸미가 제 손을 뛰쳐나갔어요. 아, 이 영상 찍는다고 괜히. 아, 진짜 그래도 재밌는 걸 못 보여드렸네 여러분.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재밌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개가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 뚜껑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걸 벌리면 쭈꾸미가 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캐스터네츠 버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꽁치가 있는데. 잡았다. 우와, 학꽁치. 우와, 학꽁치 사이즈 대박. 우와, 우와, 학꽁치 솔랑. 우와, 회떡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학꽁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쭈꾸미, 쭈꾸미. 잡았다. 쭈꾸미. 쭈꾸미 여러분, 쭈꾸미 솔랑. 우와, 쭈꾸미 잡았쥬. 와, 진짜 안 보이는데 밑에 해삼이 하나 있습니다. 해삼. 우와, 해삼 솔랑. 우씨.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가 아니고 뚜껑이 있어. 뚜껑. 그러면 분명히 쭈꾸미가 있을 거야. 뚜껑을 까볼까요? 뚜껑. 이야, 뚜껑. 뚜껑. 쭈꾸미가 얘 들어있죠? 쭈꾸미 솔랑. 이야, 이 안에 들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냐? 자, 소라 있을까? 소라 아니고 또 쭈꾸미 들어있잖아. 참, 오늘 소라 껍데기에서 쭈꾸미 엄청 많이 잡네. 쭈꾸미 솔랑. 자, 보이시죠? 이 속 안에 들어있습니다. 껍데기를 빼볼게요. 자, 이야, 껍데기를. 아이고, 집을 지어놨네 아주. 쭈꾸미 솔랑. 와, 이 큰 굴 껍데기를 주셨는데 그 껍데기 여러분 쭈꾸미가 들어있어요. 보실래요? 자, 쭈꾸미. 쭈꾸미 들어있죠? 조개, 큰 조개나 소라 같은 데만 보면 쭈꾸미가 다 들어있어요. 잔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나가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조과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는데, 저번 물 때보다는 양이 아직은 적은 것 같습니다. 몸에 불 꺼졌다. 이런, 건전지 갈아야지. 자,
꼬막을 쏠랑 합니다. 꼬막 쏠랑. 꼬막 있지요. 아직 차가워지면 꼬막이 제법 맛있어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살이 많이 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의 최종 조과입니다. 소라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우럭은 아까 바이템에 들어가 있는 거를 손으로 끄집어냈죠. 그리고 대형 학꽁치, 그 다음에 쭈꾸미. 와, 오늘 또 날씨가 처음에 안 좋아가지고 진짜 꽝칠 뻔했는데 오늘 또 열심히 잡았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의 최종 조과입니다. 우럭 한 마리, 그 다음에 학꽁치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박하지, 그 다음에 소라 한 20, 30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삼, 그 다음에 쭈꾸미 한 7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자, 일단 쭈꾸미를 먼저 한번 살짝 비치도록 할게요. 쭈꾸미를 볼 때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짝 데쳐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손질했을 때 머리하고 내장은 제거하고,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니까 바로 건지도록 할게요. 자, 삼겹살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삼겹살을 껍데기 있는 부위를 갖다 는데 한 곳에서 껍데기가 갔더라고요. 땀이 이렇게 됐으면 껍데기 있는 부위를 해산됩니다. 우리 어쨌든 1:1로 하도록 할게요. 자, 고기가 대충 볶아지면 양념장을 넣도록 할게요. 양념장은 더보기란에 레시피를 넣도록 할게요. 자, 파를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이거 먹어도 맛있겠죠? 근데 오늘의 메인, 오늘 메인을 넣어야겠죠? 자, 바다에 잡은 쭈꾸미. 우와, 우와. 쭈꾸미를 살짝 한번 드신 거라서 그냥 살짝만 입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다가 볶아보고, 쭈꾸미 같은 양이 많아요. 이거는 좀 쭈꾸미 많이 담거든요. 양념이 좀 모자라면 양념을 좀 더 추가해서 넣도록 할게요. 와, 진짜 쭈꾸미 한 11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먹기 좋게끔 잘 나가지 넣었어요. 자, 간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간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완성된 쭈꾸미 삼겹살 볶음 한번 맛있게 싸먹어 볼게요. 자, 쭈꾸미 몽땅, 그리고 삼겹살. 자, 그리고 마늘, 아니 고추, 마늘, 그리고 한번 살짝 데친 소금에 데친 콩나물, 그 다음에 쌈장은 조금만 넣을게요. 일단 모든 게 간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 직접 잡은 쭈꾸미로 이렇게 쭈꾸미 삼겹살 볶음 해 먹으니까 맛있겠죠? 재료가 신선하니까 다 짱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 역시 직접 잡아서 먹은 거라서 맛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잡아서 쭈꾸미 삼겹살 볶음 맛있게 해서 드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Okay.